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반 반장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장희야, 이번 주 너랑 나랑 주번이잖아. 같이 걸레빨로 가자. 뭐? 그런 걸 내가 왜 해? 선생님께서 저기 닦아놓으라고 하셨잖아. 아니, 반장인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런 건 너 혼자 할 수 있지 않아? 반장이 얼마나 바쁜데. 주번이니까 해야지. 그리고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학급 회의록 작성해야 되고 교내 행사 전달해야 되고 또 쌤이 심부름 시킨 것까지 다 해야 되거든. 진짜 뭣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걸 나 혼자 하라고? 그런 쫌쫌따리 일은 너가 좀 해. 그리고 반장이 걸레질하는 건 좀 보기 그렇지 않나? 야! 다른 반 애들 우리 반 출입 금지야. 나가 나가. 반장이는 반장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장이는 반장이 되기 전엔 저희한테 정말 잘해주었어요. 아, 준비물 두고 왔네. 수정아, 너 준비물 두고 왔어? 그럼 내 거 써. 응? 그럼 너는? 에이, 난 괜찮아. 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아이, 아니야. 그래도 너 써. 에이, 난 너 쓰는 것만 봐도 진짜 뿌듯해. 어, 유림아. 이렇게 무거운 걸 왜 너 혼자 들고 있어? 이리 줘. 고마워. 아니야. 에이. 그런데 반장이 되더니 180도 바뀌더라고요. 야, 너 누구 뽑았냐니까? 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 빨리. 아, 말하기 싫어. 내가 15표 받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못 찾았거든. 그게 뭔가 해서. 사실 난 재은이 뽑았어. 뭐? 아, 근데 너가 반장 됐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와, 그래놓고 내가 반장 되고 돌린 치킨 먹은 거야? 나 뽑지도 않았으면서? 진짜 뻔뻔함 제대로다. 그거 고맙다고 반 전체에 돌린 거였잖아. 뭐래. 나 뽑은 사람한테만 사주는 거였어. 양심 있으면 너 나중에 나한테 치킨 사라. 뭐? 야, 반장. 나 네 뽑았다. 어, 이진아. 나머지 한 명 너였구나. 역시 이진이 짱. 이때부터 반장이의 편가르기는 시작되었는데요. 야, 강수정. 어? 장이야. 너 어디 있었어? 찾았잖아. 왜? 이거 쌤이 참가 신청서 오늘까지니까 빨리 써서 내래. 아, 고마워. 근데 오늘까지라고? 이런 걸 당일날 알려주실 리가 없는데. 쌤이 오늘 알려주신 거 맞아? 아, 저번 주에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났지 뭐야. 뭐? 아, 힘들어. 내가 이거 전달해줬으니까 매점에서 내 거 과자 하나 사. 내가 과자를 왜 사? 내가 너를 위해 봉사해줬잖아. 1층에서 여기까지 너 찾느라 뛰어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실수로 너가 늦게 알려준 거면서 무슨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참나. 너 나 반장 안 뽑지 않았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아직도 그 얘기야? 공과 사는 구분 좀 하자. 강수정, 너 나한테 밉보이면 안 좋을 텐데. 뭐? 이번에 수행평가 범위 쌤이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안 알려준다? 이건 반장의 특권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래! 더러워서 과자 안 먹는다. 반장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은 기본이었어요. 아니, 민초 진짜 궁금해. 무슨 맛이야 도대체? 어머, 진짜 맛있어. 초코랑 이런 게 훨씬 맛있다니까? 아니야, 민트가 진짜. 아, 시끄럽네 진짜. 야, 조용히 좀 해. 누가 그렇게 교실에서 무식하게 떠드냐? 아, 미안. 그럼 나 갈게. 야, 이거 봐. 아니, 어, 귀여워. 이거 봐, 진짜 귀엽지? 미쳤냐고? 몇개 웃겨졌는데? 아, 진짜 이거 갖고 싶어. 미쳤나봐. 반장, 쟤네들이 더 시끄러운데 아무 말 안 해? 어? 난 괜찮은데? 아깐 조용히 하라며. 쉬는 시간이잖아. 조용히 하고 싶으면 너가 말해. 뭐야, 무슨 반장이 이진한텐 찍소리 못하고 나한텐 그렇게 막대하냐? 뭐? 너 지금 반장 역할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 알아? 장이야, 이거 전해주려고. 아, 네. 쌤, 숙제 다 걷어놨어요. 오, 역시 우리 장이가 반장 역할 똑부러지게 잘하네. 에이, 반장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걸요. 몇몇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요. 엥, 수정이도 반장 말 좀 잘 듣고 그래. 응? 반장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대박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요. 어? 성아이? 지우야. 너 이번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멋지다.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 그럼 이번에 문상 10,000원 받았겠네? 응? 나 5,000원 받았는데? 엥?
왜 5,000원이야? 이번에 상 받은 애들 특별히 문상 10,000원씩 준다 그랬는데. 아니야, 반장이 나한테 5,000원. 설마. 이진아, 너도 이번 대회에서 상 받았지? 너 문상 얼마 받았어? 나 5,000원. 반장이 다른 반 애들 10,000원 받았대. 그럼 개소리야. 왜 우린 5,000원이야? 몰라? 반장이한테 물어봐야지. 야, 반장이. 불레라. 야, 반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몰라? 네가 우리 반에서 내 말 제일 안 들어쳐먹는다니까. 들을 가치가 없으니까 안 듣지. 어? 너 뭐라 했냐? 다른 반 상 받은 애들 문상 10,000원씩 받았다는데 왜 난 5,000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난 쌤이 주신 대로 전달한 것뿐인데 뭐 내가 빼돌리기라도 했다는 거야? 쌤이 덜 주셨을 리는 없고 그거 전달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지. 그런 적 없다고. 사람 도둑 취급했다고 쌤한테 말한다.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싶어? 그럼 왜 우린 5,000원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딱 5,000원급이었겠지. 뭐 5,000원급? 나도 5,000원 받았거든. 이진아. 이거 뭐야? 문상을 왜 네가 가지고 있냐? 와, 얘가 훔친 거 맞았네. 이건... 와, 역시 너 진짜 뻔뻔하다. 뭐래? 무료봉사하는 반장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깟 상 좀 받았다고 만 원씩이나 주는 게 웃기잖아. 봉사비라고 생각하고 받은 거거든? 그건 무슨 논리야? 와, 미친년이었네. 너네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지. 나만 일하냐? 이게 무슨 소리니? 쌤... 봉사비? 너 애들 문화상품권 5,000원씩 훔친 거야? 쌤 훔친 게 아니라요. 너 이거 절도인 거 몰라? 반장 역할 잘한다 그랬더니. 교무실로 따라와. 그렇게 반장이는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는 것은 물론 반장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장은 어떠신가요? 잠깐! 쿠키 영상! 보고 가실게요. 안녕! 잠시만요. 아, 네. 허. 그래놓고 내가 반장 되거든요. 이진 다 얻었어요. 고맙다고. 죄송합니다. 너 애들 문화상품권 5,000원씩 빼돌린 거야라고 말했네. 너 애들 문화상품권 5,000원씩 빼돌린 거야가 요즘 빼돌렸다 그러죠? 난 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희생쯤이야. 다른 반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야, 강수정, 너 어디 있었어? 어디야? 아니.